네, 스네이트함 시작합니다. 복스에서 나왔어요. 플러그인 7아웃 US 실버 모델이네요. 네, 엠플러그 3. 얘는 US 실버. 이거 되게 뭔가 되게 깔끔하고 샤샤한, 샤랑샤랑한 그런 디스트가 달려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짠. 샤샤샤. 네, 이건 건전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FX랑 리듬, 네, 까지 있고요. 게인, 톤, 볼륨, 억단자 있고요. 여기에 전원 스위치랑 탭. 네, 대기가 매워요. 얘도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그래도 짠, 40g. 그냥 40g. 50g도 안 돼. 와, 진짜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기타 가방에 하나 이렇게 딱 넣고 다니면 연습하기에도 되게 좋은 그런 녀석입니다. 그럼 사운드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요 헤드폰 앰프인데. 헤드폰 앰플러그. 앰플러그인데 이게 우리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좀 네, 지금 벌써 좀 불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벌써 세 번째. 네, 벌써. 네. 이거를 여기 기타 아웃풋에다 꽂게 돼 있는데 그러면 네. 리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기타에서 이렇게 나가서 기타가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서 기타를 이걸 기타에 꽂고 여기다 이렇게 얘가 꽂고, 기타 자리예요. 기타 자리. 아웃풋 자리가 네. 이거고. 예. 맞습니다. 예, 얘가 기타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 네. 자, 복스. 자, 이번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은 US 실버 모델이에요. 예. 우리 이전에 하이게인 모델하고 부티크 모델 예, 네, 두 개 했었는데 두 개 다도 똑같은 그 옵션이에요. 예. 채널 두 개가 있고 채널 두 개가 있고 뭐 리듬 머신 있고, 리듬 머신 있고 안에 FX 들어있고 FX 몇 개 들어있고 네 그리고 채널 두 개 클린하고 게인하고 네, 근데 얘는 그냥 게인 막 이렇게 드라이브 뭐 이런다기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게인 오버 드라이브 정도 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 보니 네. 얘는 뭘 가져왔을까요? 팬더 앰프인 것 같습니다. 네 딱 여기 실버 여기 그냥 이 앞에 캐빈의 모양만 봐도 네, 좀 알 것 같은 네. 느낌이죠. 자 그럼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 되게 좋아요. 클린 사운드 자체가 되게 좋네요. 좋은데 이 기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죠 지금? 이거 기타 되게 스럽게 예뻐 보이네. 이거 병호 쌤 거 맞죠? 되게 예쁘네요. 이거 하나 장만하세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기타. 아 그래요? 네. 와 헤드가 너무 예쁜데요. 네. 와 그렇습니다. 네, 지커스텀. 네. 네 지금 지커스텀입니다. 와 너무 예쁜데 갑자기. 예 그래서 지금 클린톤 잠깐 들어봤는데 네. 그냥 이 클린 자체도 사운드가 그냥 되게 클린하면서 깔끔하면서 따뜻해요. 사운드 자체가 되게 따뜻하게 빠졌어요 지금. 그렇죠? 이 앰프러그 이걸가 이제 헤드폰 앰프의 뭐 최고봉이라고 고집하는 게 이 네. 소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이 아날로그적 완성도 높은 소리. 네. 그러니까 헤드폰을 이렇게 좀 이펙트 많은 그런 앰프러그 보면 네. 조금 만들어진 소리 같이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그냥 팬더 앰프 소리 나는데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다이렉트로. 저희가 지금 그냥 모니터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네. 듣고 있는 중인데 스피커 사운드 되게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펙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한번 누르면요. 트레몰로. 네. 그리고 트레몰로 양을 조절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줄어들죠. 이어진다. 스피드 올리면 오 좋네요. 자 한 번 더 딸깍하면 코러스인가? 코러스인가 봐. 아 코러스 너무 예쁘다.
다음은요. 딜레이? 팬더의 브리볼브 같아. 네, 그리고 막 그쵸 스프링버 네, 느낌도 네. 나고. 한번 누르면 끝. 맞습니다. 자, 이건 다 있네. 네, 네, 그냥 다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개인으로 네. 넘어갈 거예요. 이건 그냥 부드러운 개인. 개인 안 부드러운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적절한 개인과 와, 듣기 좋은 그 양이 네. 개인량 진짜 우리가 오버드라이브 살 때 이 네. 소리 나라고 사는 거예요. 어 맞아 그렇죠? 맞아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여기다가 딜레이 손맛도 네, 나면서 자, 여기다가 먼저 뭐였지? 트레몰로 좋다. 아니 이런 사운드면 연습할 맛 나죠. 자 다음이요 코러스. 참 딜레이요. 굿. 와. 그냥 와 이제 리버브. 깔끔하죠? 아 너무 좋죠? 자 다음 드럼 머신이요. 제가 드럼 머신은요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면요 드럼 머신의 볼륨 조절이에요. 그 드럼 머신 최대한 그리고 여기서 박자를 하려면 여기 탭이 있어요 옆에.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아니요. 예. 여기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클릭하면 바뀌어요. 오. 스윙. 야, 이거 좋다. 다기능에다가. 네. 그래서 뭐 탭까지 진짜 알뜰하게 모든 버튼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네. 진짜 좋다 이거.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기타 가방에 껴서 네. 그냥 아무데나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지금 앰플러그 이게 3지만 네. 저는 2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2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거 네, 기능이 좀 이게 많아서. 훨씬 기능이 많고요. 네, 그리고 더 갖고 노기 재밌고 좀 뭔가 재미를 더 주는 요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좀 맛이 나는, 예, 맛을 내서 연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폭스 얘가 지금 가격이 77,000원, 기분 좋은 가격으로 와, 책정이 진짜 되어 기분 있습니다. 좋다, 가격. 네, 맞습니다. 77이죠. 자, 한줄평 주시죠. 연습은 엠플러그. 이야, 맞습니다. 엠플러그 라빈스 US 실버. 와, 그때 나중에 엠플러그 라빈스 하이 게인 이렇게 얘 나오면 무조건 그걸로. 31으로 갑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엠플러그 사운드가 예, 나왔어. 몇대 몇? 8.5. 8.0. 네, 저는 점수 동결입니다. 네, 엠플러그 여기서 0.5가 딱 튀는 고그 녀석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 복스. US 실버 네, 엠플러그. 엠플러그 3와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고마비의 계절 여러분들 살 많이 찌시고요.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을에도 일요일엔 썬데이 기타.